야, 솔직히 너희도 틀리면 티 안 나서 좋잖아. 안녕하십니까, 돈체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갖고 왔는데,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이제 뭐냐면은 제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갖고 있는 악기나 이펙터 중에서 조금 신기하거나 좀 희귀한 그런 숨겨진 기어를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바로 도원참치의 수상한 리뷰인데, 오늘 가져온 기어는 제 유튜브 첫 역사상 이제 첫 리뷰하는 그런 물품이에요. 네, 바로 베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가져온 베이스는 바로 쉑터의 다이아몬드 시리즈 텔레베이스입니다. 아, 이거 딱 봐도 존나 이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살면서 이 텔레베이스라는 거를 처음 봤는데, 사실 텔레베이스 자체도 굉장히 희귀종 중에 하나인데, 텔레 플러스 할로우 바디라니 정말 너무 이쁘고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악기의 주인은 이제 제 대학교 밴드 동아리 후배의 개인 베이스인데, 제가 이 영상을 빌려준 후배에게 아주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악기에 대한 정보를 해외 사이트나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아봐 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정보를 얘기했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일단 스펙부터 설명해 드리자면은, 바디는 하드우드, 넥은 메이플, 지판은 로즈우드, 프렛은 24플랫, 픽업은 던컨 디자인드 픽업이 박혀 있습니다. 간단한 스펙을 좀 봤는데, 일단 소리를 이따가 또 들어보긴 할 거지만, 일단 뭐 진짜 존나 이쁘지 않습니까? 네, 와, 텔레병과 할로우병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베이스라는 점에서 저는 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이 베이스에 대한 TMI를 약간 하자면은, 원래 이 베이스는 제가 자주 애용하는 이제 훈제기타 공방 사장님이 개인으로 소유하던 베이스인데, 사장님 악기가 워낙 많으셔서 이제 소장하던 악기들을 하나 두 개씩 장터에 내놓으시고 있던 와중에 제가 이 베이스 외관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사장님 이거 저한테 뭐 파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이거 이 베이스 파시나요? 하고 있었는데, 뭐 배선 갈고 파신다 하셔가지고 제가 사고 싶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이래저래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샀어요. 네, 근데 마침 밴드 동아리에 이제 베이스 친 후배가 새로운 베이스 살려고 한다 하길래 제가 추천해줘서 훈제기사 사장님께서 기분 좋은 가격으로 그 친구에게 파시고 제가 리뷰해보고 싶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이 베이스가. 네, 일단 이 베이스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프렛이 24프렛이라는 점이에요. 네, 제가 베이스를 안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베이스 치고 24프렛은 나름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네, 무게가 정말 가벼워.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가볍고, 딱 보면 좀 무거워 보이지만 아무래도 할로우 베이스다 보니까 이렇게 안에가 비어있어서 베이스 치고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풀할로우가 아닌 세미할로우라서 소리도 나름 무난하고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그런 범용성 좋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베이스 자체의 만듦새도 굉장히 견고하고 좋아 보이고, 뭐 쉑터라는 회사가 이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좋겠죠. 네, 나름 쉑터라는 이제 이름이 있는 회사니까. 네, 뭐 그나저나 이런 베이스를 쉑터에서 만들었다는 게 저는 조금 놀랍긴 하네요. 네, 베이스에 이제 또 기타만큼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저한테 이런 정통적인 이제 텔레캐스터 바디 쉐입의 베이스는 처음 봐서 정말 특이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 악기의 외관을 보고 리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기의 외관입니다. 네, 일단 바디부터 보시면은 전형적인 텔레캐스터 바디 쉐입을 갖고 있고, 그래서 밑에 컷어웨이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F로 보시면은 할로우 베이스답게 안에가 이렇게 뚫려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픽업은 하나만 있고, 픽가드 또한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픽가드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고, 이게 또 노브를 보시면 노브가 굉장히 또 특이한 걸 볼 수 있어요. 네, 노브 모양이 굉장히 또 크고 특이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듭니다. 네, 크기가 커 돌리기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바디 측면을 보시면은 이쪽도 검은색 바인딩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또 바디 뒤쪽을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디 뒤쪽에 이 나뭇결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센터 블럭이 있고, 양쪽에 이제 이렇게 나무를 붙여서 3피스로 이제 만든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또 이쪽을 보시면은 이게 일렉기타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24프렛이다 보니까 하이프렛 연주에 용이하게 컷어웨이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또 넥을 보시면은 넥은 메이플 넥이 아주 잘 이렇게 뻗어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돌려보시면은 또 로즈우드가 잘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헤드를 보시면 쉑터의 로고와 다이아몬드 시리즈라는 마크가 아주 잘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보고 왔는데 이제 사운드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제가 베이스 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악기의 완전한 소리를 들려드릴 수 없는데, 뭐 그냥 이런 소리가 난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소리는 핑거링, 슬랩, 피크까지 해서 총 3가지의 사운드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험버커 베이스라서 일단 출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력이 센 베이스와 힘이 강한 베이스 연주자가 내는 그런 약간 철컹철컹한 그런 락 베이스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베이스는 자체적인 출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락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 사실 저는 할로우 베이스라는 게 조금 제 고정관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벙벙거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볍지만 저음도 아주 잘 나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직접 써보기 전까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 베이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소리보다는 아무래도 연주감에 있어서 살짝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베이스가 보통은 솔리드 바디다 보니까 그냥 베이스를 딱 들었을 때 넥다이브가 안 나는데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로우 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힘을 안 주고 들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넥다이브가 나더라고요. 네. 앉아서 쉴 때는 이 넥을 쥐고 있는 이제 팔에 조금 더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익숙치 않아서 그런가? 약간은 연주감이 불편합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했지만 소리와 연주감을 떠나서 외관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저는 그냥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후배놈한테도 제가 너 이거 팔 때 장터나 주변 지인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고 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외관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냥 인테리어로서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사고 싶은 베이스가 이게 처음이었어요. 네. 뭐 베이스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건 그냥 필요해서 산 건데 이 베이스는 처음으로 와 이 베이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솔직히 베이스 소리 안 들리는데 아무거나 사면 되잖아. 아 농담입니다. 네. 근데 저도 베이스 연주자분들한테 또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야 솔직히 너희도 틀리면 티 안 나서 좋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도원참치의 수상한 리뷰의 첫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아직까지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한 악기가 많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기타나 베이스 또 뭐 아니더라도 신기한 이펙터 뭐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택배로 빌려줄 수 있다면은 여기 나오는 이메일로 저한테 악기 사진과 설명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감사히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원참치 수상한 리뷰 첫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기어는 쉐터의 다이아몬드 시리즈 텔레베이스였는데 혹시라도 이 악기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이 악기에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그것도 댓글 남겨주세요. 네. 오늘의 수상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를 치신 모든 여러분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연주를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도원참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도원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